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이번 주 또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번 업데이트는 전용 문장과 신규 디지몬 베르제 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용 문장은요 파피몬에게 특화된 문장이네요. 파피몬은 이제 초창기 때부터 있던 디지몬이죠. 새로 나온 디지몬들이 이제 더 스펙이 좋기 때문에 전용 문장이 있어도 스펙이 밀릴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디지몬이라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마도 이제 합체 진화를 하면은 이제 오메가몬이 됐을 때 뭐 좀 더 보너스가 있다던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구몬의 문장 능력을 받은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파피몬의 문장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오메가몬이 되면은 이제 각자 문장 능력이 더해진다던가 그렇게 치면 전용 문장이 있는 파피몬을 융합시키는 쪽이 더 강하겠죠. 이거 문장 먼저 보죠. 5000원이니까 문장에서 보시면은 위에 있네요. 크리티컬 확률 상승하고요. 크리티컬 데미지 상승을 하고요. 50%나 크리티컬 데미지는 원래 좀 높게 올라가는 편이죠. 그리고 약화 피해량이 40% 증가한다고 됩니다. 공격력 증가하고요. 공격 속도 증가하고요. 데미지에 특화가 된 문장이네요. 그리고 베르제 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베르제 부문 신규 디지몬 오픈. 베르제 부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러스 속성을 갖고 있는 어둠 타입의 디지몬입니다. 바이러스 어둠이면은 전용 문장으로 저번에 나왔던 분노의 문장 이건 이제 바이러스 어둠이면은 받을 수가 있죠. 이 분노의 문장 효과도 받을 수가 있네요. 바이러스 어둠만 되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제 뮤티스몬한테 어울리는 문장으로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디지몬들도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제 이거 되게 좋은 문장이 됐네요. 이렇게 베르제 부모는 받아들이기 따라서 전용 문장까지 갖춰져서 나왔다고 느낄 수도 있게 되겠네요. 뭐 저번에 이제 길몬 전용 문장이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길몬이 탱커기 때문에 그 단일로 나온 듀크림 얘랑은 좀 안 어울리는 감이 있었는데 방금 그 분노의 문장은 공격 문장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높은 공격력, 공격 속도를 지닌 지원 역할의 디지몬으로 지원 역할이라고 나오네요? 지원을 해줄 것 같은 얼굴이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 맨 밑에 계시겠죠? 지원이네 진짜 사용시 아군 전체에게 공격력 최대 50% 증가와 방어력 50% 증가를 한 턴 동안 겁니다. 야 좋네요. 베르제 부문 일반 공격 시 10공격을 하며 5성 다성 10% 확률 제게 크리티컬 데미지 100% 감소를 한 턴 동안 걸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뭐 괴랄한 거 나왔는데 점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러 여기까지 넘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는 이번 주건 끝난 걸로 되어 있지만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이게 업데이트가 됐다고는 안 써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베르제 부문이 있죠. 베르제 부문에 날개 달린 버전이 있습니다. 시즌 1때 있었죠? 베르제 부문 블래스터 모드였나요? 블래스터 모드라고 이렇게 또 단일로 판매가 되나 봅니다. 그 듀쿠몬도 원래 듀쿠몬이 이렇게 따로 있고 이렇게 변신을 하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면 얘도 이제 진화를 하는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얘도 이렇게 따로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또 그게 없죠. 날개 달린 애가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벌레 한창 했던 이제 엔딩을 봤죠. 디지몬 스팀 게임에 여주인공이랑 융합을 해서 디지털 세계로 가버리는 약간 이제 충격과 공포의 엔딩을 선사해줬던 슈추모니 디지몬 소울 체이서에서도 나오나 봅니다. 굉장히 징그럽게 나오네요. 스팀 게임은 없었는데 이렇게 눌러지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아무래도 공격 속도 증가가 붙어 있네요. 자기한테 공격력 증가가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명력 증가 붙어 있고요. 이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업데이트 다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업데이트 같이 이번 영상에서 이어 붙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좋은 한주 보내세요. 그럼 이만 뿅!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 픽업 디지몬으로 파피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디지몬인데 이렇게 다 써놓는군요. 이렇게 해서 사실 파피몬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알 수 있죠. 파피몬은 그렇게 강한 디지몬 아니지만 저번 주에 이제 전용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픽업이 나왔나 봅니다. 원래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업데이트하는 시간대가 목요일날 3시에서 5시인데 이번에는 목요일날 이제 9월 3일 0시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놀랍게도 업데이트 된 게 없습니다. 추가된 디지몬 없이 픽업 소환만 바뀌었습니다. 카페 공지를 보고 왔는데 이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보시면은 베르제 우물이 추가가 되고 밑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패치가 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나올 게 아니라면은 사라지거나 할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도감에도 보시면은 벌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얘네들이 추가된 게 아니라 그냥 디지몬 자체가 추가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좀 부실한데 이제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디지몬 이제 만렙도 찍었고 저번 주에 1위를 했습니다. 1위도 한번 했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업데이트해서 찾아뵙도록 하죠. 업데이트는 뭐 계속해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